지난주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번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 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는 약속했습니다. 주 협의 내용은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당시 교육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8월 13일에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비상설 비법정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오후 5시경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였고 내용 확인 결과 매우 미흡하였으며 추가 보완 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원회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배정위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허락을 구해 진행되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정심사위원 관련된 자료 요청은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신 내용이고 또 장관님께서도 차관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전달받고 나서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뭐 배정위원회는 그 법정기구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임의기구입니다. 그 장관의 자문을 위한 기구이고요. 또 그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배정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특히 이제 교육부의 배정위원회는 뭐 이번 그 위원회뿐만 아니고 그 뭐 간호라든가 조금 목소리를 네. 마이크를 좀 갖다 대고 네, 안 들리시나 그러네요. 네, 그런 그 관련 유사한 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정 그 인원의 배정 위원에 대한 그 정보는 개인 정보이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제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 위원회를 운영할 때 또 배정 위원들을 이제 그 모셔올 때 저희가 그 항상 그 개인 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인의 그런 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신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우리 좀 국회가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국회법에 따르면 지금 장관님께서 그 불제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지난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 회의 아니었습니까? 그 중요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기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파기는 언제 했습니까? 차관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그 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운영 그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파기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3월 15일부터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요구했을 때 왜 그런 말씀 안 주시고 그러면 완전히 국회를 갖고 조롱하고 농락한 거예요. 아닙니다. 줄듯 말듯 하시다가 왜 국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파기가 됐으면 그 내용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해 그리고 지금 여야 간사 합의가
그 배정 심사위원장을 안 부르는 조건으로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간사님도 거기에 지금 속은 거예요. 자료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여야 간사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 제출을 해드린 것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그러니까 회의록은 없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그 논의 끝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을 말씀드립니다. 그 배정심사위원회 자료가 공공 기록물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파기했냐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두렵길래, 무엇이 두렵길래 파기했냐는 겁니다. 당연히 공공 기록물로 남겨놨다가 그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에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를 따르면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1.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 심사와 제21조의 2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은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명하시려고 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회의록의 기록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인정된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차관께서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대신에 회의의 진행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회의 결과로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의원님들이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다들 판단을 해서 문제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원본 자료가 있다라면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을 통해서 왜 자꾸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십니까? 아, 국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 요청이에요. 정부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조 장관이 17대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 미제출하게 되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 보세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 청문회는 여야 의원님들이 오랜만에 정말 힘을 모아서 이 꽉 막혀 있는 이 의대 지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정부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자료 미제출로 야당 의원님들 자극하고 화나게 하시면 이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